아이 잔나 짜증나네. 아 어디 갔어? 승진한데 얘나 죽여야겠다. 야 바이 슈터야. 넌 그냥 나 따라와. 저 완전 또라이야 저거. 야 저 기병도 아닌가봐. 도육하니까 그냥 가네. 왜 그랬어. 와 마력 좀 올랐다. 오른쪽에 보면은 마력 한 좀 많이 올랐네요. 어? 그다 그림자 나오네 이제? 굿. 그림자는 레벨업이 가능하죠. 간다! 그렇지. 아 미쳐가지고 내가 SS 파워쿠다! 개잘 싸우네 이씨. 지금 아직 마법을 못 배워서 마법 배우는 동안은 손으로 죽이겠습니다. 마법이나 빨리 배우러 갈까 그냥? 아세이? 마법이나 배우러 가자. 어디였지? 쿠로우였나 여기? 뜨뜨뜨뜨뜨뜨 퀘스트 하지마 퀘스트 하지마. 아우 씻고서 뭐 얼굴에 로션 안 발랐더니 얼굴 개간지럽네. 어 드디어 몸 깎거려. 잠시만요 로션 좀. 시원해. 다 팔아? 아, 얘는 또 한 번에 팔기가 없네. 하, 진짜 지옥이네, 여기도. 지렁이야. 14 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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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거지? 로브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의복 갑옷. 이거 입으면 되나? 이거 입으면 될것 같은데? 그쵸? 됐네. 갑시다. 아까 전에 엘프 숲이었나? 마법 배우는 데가? 더러워? 거울 보고 와. 나한테 더럽다고 하지 말고 가서 거울 보고 와. 웬만하면 전신 거울로 봐. 얼굴만 보면 더 충격받으니까. 오우, 돈뭐 미친 계속 만들어져. 토너먼트. 아니 이게 어때서? 이게 어때서? 이게 어때서?
달인 마법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오. 어둠의 화살 없는데? 산성 화살은 있는데. 분화 주문, 번개 화살, 빛의 화살, 혼돈 주문? 노예 검투사님 감사합니다. 혼돈 주문은 뭐야? 혼돈은 뭐야? 현혹? 현혹? 마왕 컨셉으로 현혹 시켜버릴까? 현혹 주문은 엘프 마법사들이 즐겨 사용하는 거요. 그들이 가장 훌륭한 힘은 당신의 적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지. 현혹은 단일 생명체에게 효과가 있고 저항에 실패한다면 당신 부대원이 되어 그 즉시 당신은 적들이 알아채기고 당신의 새로운 친구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꽤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줄수 있지. 슬프게도 주문의 효과는 그 전투에만 국한되고 마법이 사라지면 마법 당한 대상은 자신이 속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또 하나, 대상은 살아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니 골렘이나 언데드에겐 효과가 없소. 쓰레기네. 혼돈 한번 볼까? 혼돈. 혼돈은 변화무쌍한 지옥의 림보에 차원의 핵을 훔쳐온 미친 마법사가 구성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 주문은 모든 생물체의 정신의 균형을 깨뜨리고 매우 괴상하게 행동하게 한다. 이것은 잠재적으로 전장의 모든 조직의 체계를 분열시키며 그들을 훨씬 쉽게 처리하게 한다. 좋은데? 파이어볼이 제일 좋아? 공성 때 파이어볼을 다 쓰고 다녀? 6,000원이래. 개 비싼데? 파이어볼은 어디서 팔아? 마법 화살 주문, 이게 파이어볼이야? 파이어볼이 없어. 여기 투자하면 토너먼트 투자할 돈이 없다고? 야전은 자기가 안 싸워도 다 잡는 경우가 많아. 뭔 소리야 이거 잠깐만. 뭔 소리야? 계세요? 뭐뭔 소리야? 지금 토너먼트 들어가면 다 망해요. 휴대용 무기 같은 주문인데 데미지가 그리 세진 않지만 시정 비용이 매우 낮고 마법사의 힘이 증가하면 미사일이 더욱 생성되고 마법 화살은 순수한 마법 에너지로 만들어서 마법 저항에 소용없게 만들지만 좋은 갑옷에서는 멈춤. 여기서 뭘 보라고? 목구멍 부족. 그랜드마스터 탈리아? 오, 쉣. 그랜드마스터? 마법에 관련된 걸 어떻게 찾아? 이 수백 갠데 이름을 알려줘. 다 누를 수 없잖아. 흑요석의 첨탑인가? 리치킹 말리란에 의해 다려지. 어디야 이거? 리치킹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법사 탑. 오케이. 경리엔 디글리엘 미음 비읍 마법사 탑 여기 있다. 지금 능력치 9덕이라서 토너먼트 들어가면 돈만 다 꼬라요.
하지만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죠. 해남이네, 해남. 근데 빠른 이동하면 안 돼. 저기 있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추석이라고 집에 간대. 여기서도 귀성길. 저의 추석 대창 인생 귀성길입니다. 언데드라서 밥 없어도 돼요. 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동안 방송 없을 예정입니다. 재방송 기다리시는 분들은 유튜브에다가 이 영상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동안 못 봤던 거 하고 남았던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돌리면 가다가 갑자기 나타난 쓰레기 같은 애들한테 바로 죽어요. 깜짝이야. 아이, 뭐 저를, 뭐야, 쟤. 뭐 저렇게 생겼어, 아씨. 용돈 주냐고 조카한테? 조카 아직 안 태어났어. 조카 태어나면 줄게요. 얘를 아예 수술용으로 만들면 되겠다. 옛날에 그랬었는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니고 그럴 때제 방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저희 가족들도 식구들도 제 방에 들어오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히키라서. 그래가지고 지금은 나와 사는데, 그때 당시에 친척들 와서 내방 개판 쳐놓고 이러면 뻥안 치고 오히려 내가 다 집어던지고 내가 다 부셔놨어. 그래서 아예 개판 나서 내 방을 못 들어오게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려. 아예 아예 막 책상 위에 물건 막 바닥에다 다 떨궈서 걸어 다닐 수도 없게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들어와요. 사람 심리가 그래. 영악해, 애기들이. 마법사의 탑! 삽입! 여기도 연애, 여기도 저거 투기장 하네. 진짜 탐욕스러운 드워프 무리가 아드리아쿠 마을 근처에서 값비싼 금속을 찾아다닙니다가 뭐야? 마법 방패, 마법 화살, 현옥, 흡혈 화살? 흡혈 화살 뭐야? 화염구. 화염구는 보통 모든 전장을 공포로 몰아넣는데 순수한 불의 원소 구체를 시전자의 손에서 형상해 적들에게 던지는데 화염구가 목표에 닿으면 반경 7m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폭발 피해를 주고 주문 파괴는 파괴력은 시전자의 마법력이 증가하기에 따라 상당히 증가하지만 대상의 마법 저항력에도 영향을 받소. 완전 폭탄이네. 쓰자 이거. 이거 하고 토너먼트 뛰어. 뭐야, 돌멩이전이야?
야, 이씨. 야, 이 돌멩이 전 뭐야? 야! 야, 이 돌팔매 전 뭐야, 이씨. 야, 짱돌 대전은 처음 본다. 마법사들이랑 이 짱돌 던지는 거 연습하나봐, 이게. 이게 마법 던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돌 던지는 걸로 마법 대신하나봐. 파이어 돌! 조졌다. 조졌다. 아유, 미안해. 아이, 모드 개웃기네, 이거. 야, 나 이러다가 포람으로 애들 다 쓰고 조자룡 되겠어, 이러다가. 곧. 야, 얘는 돌 던져서 죽여. 이렇게 신박하다, 야. 아, 돌 던져. 아, 야, 이 마법사 여기서 토너먼트 맨날 해야 되겠다. 애들 걔 구더기야, 타격. 다 마법사라가지고. 아, 이게 뭐라고 좋... 이게 뭐라고 존나 웃기지, 뭐지? 구더기 밭이네. 파이어 돌로 6의 피해를 입혔다. 그냥 가서 까 죽이는 거야. 야, 이 토너먼트 개좋다, 야. 토너먼트 씹 해자. 좌우로. 자, 짱돌을 던지면서 돌격. 야, 크라두스 이따가 나랑 1대1 뜨겠는데. 나 36,000원 받는데 이거 이기면. 마법 탄 세네 개 더 살 수 있겠네요. 와, 이 개세네. 피가 남다르네. 32,600원. 결혼할까? 옷 이따구로 입고서. 옷 이따구로 입고서 인사로 다녀야지. 오, 야, 간달프다야. 실례를 치면 내가 나를 마법사 부대도 있구나. 얼른 하자. 892개 감사합니다, 탈모남님. 공주님, 최근 토너먼트에 나의 성공을 당신께 바치고 싶습니다. 당신은 가장 친절하군요. 난 당신을 가장